고전 역학에서 스프링이나 이제 진자와 같은 그런 그 조화 진동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들을 각각 우리가 힘과 위치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힘은 마이너스 kx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 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조화 진동자에 대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의 위치 에너지에다가 이 지금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파이 m분의 h의 제곱, 그다음에 dx의 제곱, d의 제곱 파동함수 플러스 2분의 1 kx의 제곱에 대한 파동함수를 이 푸사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풀게 되면 각각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그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해가 여기 주어진 그식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풀이 과정에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양자수가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nv에 해당되는 값은 이제 정규화 상수 값이다. 그리고 여기는 해밀턴 그 다항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밀턴 다항식에 해당되는 그 표의 값은 이렇게 그 각각 0, 1, 2, 3, 뭐 이렇게 해서 그 값이 1이라든지 2y라든지 4y의 제곱 마이너스 2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다항식 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인 지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파동함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가 0인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n0 2에 여기를 0으로 지금 넣는 거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 이퀄 이 관계는 n0 2에 마이너스 2 a, 이 y 대신에 이 ax에 해당되는 값을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알파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넣을게. 2 알파 x의 제곱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된 식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이게 조화 진동자에서의 그 파동 함수에 대한 그 그래프다. 그래서 이게 0인 지점일 때, 각각 1일 때와 2일 때에 해당되는 파동 함수고, 아래 거는 확률 밀도에 해당되는 그 파동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을 때, 각각의 파동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었는데, 이 경우에도 확률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에 이렇게 각각 마디가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디수도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는 결국은 또 양자수에 비례한다. 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값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여기가 0인 지점. 마디가 없는 데서 이게 0인 지점에서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E는 2분의 1 파이 h 뉴에 해당되는 값으로 했는데 이 지점에 해당되는 게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는 이 입자의 진동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0이 나오지 않는 이런 지점을 우리가 0점 에너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0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미시세계 진동 운동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더라도 결국은 0보다 큰 값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게 이제 0점 에너지에 해당되는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조화 진동자의 그
파동 함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마디를 갖는다. 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로점에 되는 부분이고 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마디수가 증가하는 그래프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는 양자수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라고 봤고요. 여기에서 0점 에너지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바닥 상태의 에너지도 0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최대 0점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최저 에너지, 그러니까 최저 에너지는 결국은 알맹이를 가지는 최저 에너지 자체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0점 에너지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알갱이 자체가 유한한 영역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그 불확정성 원리하고도 이게 통하는 얘기고 알맹이 위치가 완전한 그 불확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하고도 이제 부합이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 열역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절대 0도는 절대 0도인 지점에서 0점 에너지는 진동이 없는 즉 에너지가 0인 지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절대 0도에서 열역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고전 열역학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조화 진동자에서의 그 0점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로 비교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